드라마나 이 영화라고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신동엽 선배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네. 또 동욱 씨도 또 처음 MC로 하셔가지고 제가 아군의 마음으로 지원 사격을 나오고 아니에요. 예, 정준희 씨? 말씀을... 정준희 씨, 죄송한데 네. 손을 너무 번쩍 들지 마세요. 잘 보세요. 네. 아니 말은 뭐 두 분 때문에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네. 왠지 저 때문일 것 같아서요. 아니 야, 제가 들었는데 너도 이제 캐릭터 좀 바꾸라 이제. 네. 아니 진짜예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김지석 씨가 저를 네.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번에 만났는데 아,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분식집 오락실, 노래방 이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순환의 분신, 목구녕 깨질란 노래방, 화성친구. 거기 다니셨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준희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사건. 속이 뽁 뚫리는데요? 예. 정준희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 아니, 근데 군대 함께 생활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MC를 하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곰 씨가 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맡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뭐 곰이 던져주면 잘 받아먹고. 잘 받아먹고. 잘 받아먹고. 군 생활 하면서. 딴 데로 던졌는데도 그걸 받아먹더라고요. 딴 데로 던졌는데. 아니, 아, 그러면 곰이 예능 스승이에요? 그렇죠. 동욱 씨? 그렇죠. 곰 씨가 예. 동욱 씨한테 그러셨었어요. 형, 내가 형을 제 2의 조영기로 만들어줄게. 약속하셨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5, 60대가 돼도 예능과 연기를 넘나들 수 있도록. 아, 아니, 그러면은 붐이 예능 스승인데, 네. 정작 제자는 지금 MC석에서 따왔어요. 스승님은 지금, 예, 뭔가 소품을 한가득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동안에 그 강승장을 한번 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강호동 잠정 은퇴 선언과 함께 강승장 전격 하차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이승기 강승장 떠난다. 4달 15일 마지막 녹화에서 이승기 씨가 또, 그쵸? 멋지게 그렇죠, 예. 마무리 하시고 떠나셨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예. 거의 뭐 인터넷 상으로는 전쟁이었어요. 예. 강심장 투톱 체제 복귀 메인 MC는 니규라는. 니규. 니규. 예, 예. 이런 기사 났었다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니규라고 났다고요? 니규라고? 예, 예. 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은 게 강심장 MC 이동욱이 확정이 되면서 이 짝으로 누가 될까? 신동엽, 김용만, 이휘재,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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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붐! 거의 꿈의 무대라고 이렇게 다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기사가 저를 더 흥분시켰어요. 보시죠. 강신장 투토체제 붐! 드디어 메인 MC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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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때부터 제 카드는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 전화와 함께. 펑떡 쌓여. 우리 어머니 눈물을 보이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예.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동엽 간사에서 합쳐 이동과 콤비 기대가. 아니, 오늘 복장 차림 보면 오늘까지도 MC인 줄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양성 씨가 준비를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많이 준비했네. 자, 제가 그래서 다음 준비를 하고 이장 말씀 드리면서. 예, 예. 항상 붐은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신동 씨, 이동 씨 두 분 MC. 정말 저희 열심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초반부터 붐 씨랑 양세형 씨가 너무 대사가 많아요. 왜냐면 새로 MC 바뀌었잖아요. 예. 네. 니네가 말이 더 많어. 웃겨. 동혁이 웃겨. 동욱이 잘한다. 네. 사실 저는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끈질 못해요. 맞아요. 신동엽 씨는 우리도 잘 못 끊어요. 예, 이 역할을 해줘야